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호남의 뉴 리더가 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평화당의 창당주역인 박지원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사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시대가 변화와 새 임무로 난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젊은 세대가 나서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호남은 뉴 리더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인 최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는 천정배 박지원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 내일의 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 당대표부터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촛불혁명 후 또 지방선거 후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의원이다. 천정배 박지원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면서 평화당 창당 주역 3인의 균열 조짐이 뚜렷합니다. 함께 뒷선으로 물러나자는 두 의원의 제안을 정동영 의원이 거부하고 당대표 출마로 마음이 기울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화당 당대표 경선에는 광주의 최경환 외에 전북 정동영 유성엽 의원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전남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